경상북도는 올해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늦게 발령됐지만 연안 수온이 상승해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방제비 7억 5천만 원을 미리 투입해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어장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적조 예찰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는 적조가 37일간 이어져 양식장 21곳에서 64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8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